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국제금융코미테론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까지도 중국 돈 안 받아먹은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여태까지 대응을 못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지안이라는 사람 아세요? 비트코인 세계 생산 1등 중국인입니다. 우지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스위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했던 거, 다른 데서 했던 거, 아까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혔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가기 시작.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해요.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갔는데 그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죠.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리고 뭐 한간의 소문에는 김정은 나중에 뭐 나라 망하면 아이슬란드로 도망간다는 소문도 접한 적인데 아이슬란드도 지금 이거 가상화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자본으로. 중국인들이 다 가상화폐 생산하는데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뽑았다 보니까 그 정전이 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지금 전기를 뽑아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이미 스위스는 중국 위안화 스와프 제도를 2015년부터 얘기를 해서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스위스상 스와프 제도를 맺었죠. 금액상으로는 2등이에요. 1등은 캐나다, 무제한. 2등이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가 왜 심각한 문제냐? 세계에서 현금 지폐 중에 가장 비싼 현금 지폐가 스위스 프랑입니다. 1천 스위스 프랑이 한국 돈으로 14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5만 원권 만들었을 때도 말이 많았죠.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비자금 주려고 하는 거지. 막 해서 말 많았고 10만 원권 나오는 것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위스 프랑은 그냥 1천 스위스 프랑이 그냥 145만 원짜리. 근데 중국이 스위스랑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미국 애들이 각종 무역 제재도 가하고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돈이 딸리거든.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금융은 누가 지배합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태인들이죠. 시리아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이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슬람이지만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시아파입니다. 이런데 시아파 정부군을 지원하는 게 러시아, 중국, 헤즈볼라예요. 얘네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중국이 시리아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중국군까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적일까요, 아닐까요? 적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달러 시스템의 혜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의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면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집단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유태인, 또 하나가 어딘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시아도 붙었고 이란도 붙었고 중국도 붙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커넥션이 보이죠? 가상화폐를 통한 커넥션에 러시아, 이란, 중국이 붙었어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이라 그랬죠. 헤즈볼라는 시아파 이슬람, 이란도 시아파 무슬림. 커넥션이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반미 정선을 형성하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서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달러 체계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스위스 프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최고 은행인 스베르뱅크도 스위스랑 암호화폐 거래한다. 이란도 거래한다. 중국도 거래하겠다. 쫙쫙 연결되는 거예요. 스위스 은행은 누가 예금 줍니까? 바티칸이에요. 자, 그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중국이 자, 돈이 없는 중국한테 바티칸이 돈을 왜 꿔줘야 됩니까? 여러분 돈 꿔줄 때 그냥 꿔주는 거 아니죠? 담보를 잡죠? 무엇을 담보로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황이라면 바로 신자예요. 신자. 중국에 천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을 잡으면 짭짤한 수입이 생기겠죠. 여태까지는 그 추기경이나 주교를 다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줬었는데 이제는 바티칸에서 직접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즉 중국은 미국과 금융전쟁에서 코너에 몰리자 카톨릭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담보는 뭐예요? 인구죠. 나 인구 많아. 13억을 카톨릭화 시켜봐. 너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이 시점과 어떤 시점이 또 잘 맞아 들어가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개신교 교회 막대로 부수죠? 하는 움직임. 그 개신교 신자는 천주교로 가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중국 애들도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얘네들. 네? 지금 중국에서 신고 안 된 교회들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개신교 쪽은 친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싫어합니다. 때려 부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겠어? 그 인구가 가톨릭으로 몰려가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일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비트코인 문제가 단순한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만,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게 지금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진할수록 신자가 많은 건데 이것과 커넥션은 같이 움직입니다. 검은색으로 쳐놓은 저 나라는 지금 현재 그 돈세탁 커넥션이에요. 아이슬란드, 스위스, 러시아, 이란, 중국, 한국 비트코인으로 연결된.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화폐는 뭐다? 스위스 프랑. 달러가 아니에요, 이제. 왜? 달러로 하는 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으로. 스위스 프랑으로 움직이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당연히 바티칸. 그리고 나서 스와프도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랑 스와프 맺은 국가들이에요. 자, 여기서 색깔이 겹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돈세탁, 그러니까 검정색과 빨간색이 같이 겹치는 나라. 스위스, 중국, 한국. 미국이 중국이랑 금융전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을 곧바로 때릴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스위스를 공격할까요? 바티칸을 공격할까? 너무 몸집이 크다고요. 누구 치겠어요? 한국 금융위기 올 수 있다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치인들 뇌물 먹을 수 있다예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다고요. 그거 왜 받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문재인이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되면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안 됩니다. 왜? 미국이 한국 절대 포기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나라는 시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한반도 절대 안 나가요. 한반도를 포기한 순간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 일본도 골치 아파요. 일본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라든가 이런 군대 들 개발하면서 국방비 들 쓰면서 경제 개발했던 건데 남한이 무너지면 일본도 군대를 키워야 된다고. 근데 일본이 정식 군대화되는 건 미국이 또 원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본이 보통 국가 되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지만 미국도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힘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랑 같이 하려는 게 원래 목표인데 지금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럼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안 한다니까요. 시리아처럼 되는 거예요.